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양파 모종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개 집에서 모종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한 2년 동안은 실패를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냥 뭉텅이로 뿌려서 지금 되는 것만 추출해서 나중에 옮겨 심으려고 한 판에다가 지금 양파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려 트레이에다가 작업을 했던 것보다 훨씬 잘 자라고 크게 자랐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켰고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조그맣게 지금 돼 있는 거는 제가 친척분께서 심고 남은 거를 주신 겁니다. 이 정도 지금 이게 적양파가 자랐는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하면은 잘안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두 판을 지금 세판 정도 만드는데 두 판에서 몇개 나질 않았습니다. 한 이게 200구짜리인지 정확하게 지금 잠깐만요. 대략 한 200구짜리인데 지금 난 거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집에서 심으시면 아마 이렇게밖에는 자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분 관리도 힘들고 대량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한 판씩 만드십시오. 여기 보시면 한 판씩 그냥 이 판도 인터넷에 다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트레이 구매를 하지 마시고 한 판을 사셔서 그냥 한 판에 종자를 한 반씩 뿌려놓는다든가 뭐한 봉지 다 뿌린다든가 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양파를 지금 어디에 뿌렸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냥 한 판 한 판씩 하니까 대려 지금 풀하고 같이 섞여는 있지만 이게 트레이에 담은 것보다 훨씬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여기서 제가 뽑아낸 지금 적양파입니다. 적양파 모종이고요. 뿌리도 지금 튼실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은 판매하는 양파 모종처럼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그냥 하셔서 나중에 심으시는 게 낫지. 괜시리 트레이 한개한 개씩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은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하우스나 조그맣게 만드셔서 수분이 있는 곳에다가 그냥 뿌려놓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고 어차피 양파는 옮겨 심을 거기 때문에 뭐 드물게 심든 뭐 뭉쳐 있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도 그냥 뿌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면 자기가 날건 나고 안날건안 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손이 덜 갑니다. 저처럼 또 어차피 종자 낭비하면서 이렇게 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 저도 지금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풀도 나고 지금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잘난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 주 안에 저는 옮겨서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 초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트레이에 만들지 마시고 그냥 한판 크게 만들어서 그냥 이는 판도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 노즈에다가 그냥 종자 뿌려 놓고 그냥 물만 계속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 후에 옮겨 심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시리 뭐 이게 정량화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대략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힘든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차라리 뿌려서 그냥 이건 뽑아갖고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더 편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는 지금 당근도 여기 하우스 안에다 심어 놓은 상태고요. 다른 지금 쌈채소도 지금 심어 놨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지금 심으려고 1차적으로 한번 로터리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2차적으로 갈아 엎어서, 풀을 제거를 한 후에, 쌈채소나 아니면 깻잎, 쑥갓 이런 걸 심어서 앞으로 로컬 푸드 매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노지에 심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하우스는 하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좀 정리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그 쌈채소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보통 지금 저도 로메인 한 판 사왔는데 이게 지금 105구짜리인데 보통 지금 15,000원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3,000원에서 한 15,000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인데, 지금 만약에 로컬푸드나 어디 출하하기 위한 거면은 구매해서 쓰시고요, 그냥 집에서 내가 먹겠다 하면 그냥 지금 종자를 뿌려서 부직포만 덮어 두셔도 충분히 재배가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